안녕하십니까. 화엄경 이색안품 공부한달라 하겠습니다. 보살의 10가지 숙이 받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숙이라고 하면 이제 줄 숫자 숙이가 있고요. 받을 숫자 숙이가 있습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줄 숫자가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받을 숫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이제 하면 기별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죠. 보증한다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또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말하자면,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주는 입장이 돼서 그대들도 부처이다. 그대들도 부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증하는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부처다 또는 내가 앞으로 성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받는 입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숙이는 뭐 대승경견에 다 있는 이야기지만은 특히 이제 법화경에서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한편 숙이경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리불부터 뭐 목근련 등등 4대 성문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 500명 그다음에 뭐 2000명 이런 식으로 숙이 받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화경이 왜 이제 숙의경이고 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 파격적이고 또 궁극적인 그런 그 가르침을 이제 법화경에 와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설하시고 나서 열반에 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유언 삼아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대개 사람도 이제 자기가 이제 죽는 순간을 이제 알게 되면은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뭐 재산 상황은 어떻게 해라. 무엇은 어떻게 하라, 무엇은 어떻게 하라, 가장 중요한 말을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죠. 그와 같이 부처님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 내가 뭐 너희들을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설법은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그렇게 이제 눈을 감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것이 환경에서 말하는 숙의를 받는 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10가지 숙의 받는 법이 있어서 보살이 이것으로서 스스로 숙의 받을 줄을 알았니 무엇이 열인가 그렇습니다. 소위 스승한 뜻으로 보리심을 내어 스스로 숙이 받을 줄을 알며, 그랬습니다. 스스로 스승한 뜻으로 보리심을 내어 스스로 숙이 받을 줄을 안다. 이건 뭐,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지 않고의 관계없이 스스로 아주 훌륭한 마음을 내가지고서 보리심을 발했다. 지혜와 자비, 또 깨달음의 마음을, 냈다. 내가 꼭,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그 깨달음을 깨닫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그건 이미 숙의를 받은 것이 됩니다. 그 스스로 그 사실 가지고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참 차원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보살의 행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스스로 숙의 받을 줄을 알며 그랬습니다. 보살의 행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스스로 수위받을 줄 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보살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행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기받은 것입니다. 이미 부처죠. 이미 보살이죠. 뭐 부처니 보살이니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보살행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부처 되자고 하고 보살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고 나서 보살이 되고 나서 보살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누구에게 보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수기를 받은 것이 됩니다. 아, 참, 참 화엄경 기가 막힌 그 가르침이죠. 이러한 한 구절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또 일체 부처님의 법을 닦아서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며 그랬습니다. 일체 부처님의 법을 닦아서 또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안다 그랬어요. 아, 부처님 법을 다 닦을 줄 안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수기 받은 것입니다. 뭐 수기 받아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불법 닦자고 하는 거죠. 불법을 실천 수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이미 했다면은 이미 스스로 수기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부처님의 교법을 한결같이 깊이 스스로 깊이 믿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체 부처님의 교법을 한결같이 깊이 믿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을 정말 깊이 잘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기 받은 것입니다. 뭐 수기 받은 식을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수계식처럼 또는 뭐 수기식 예. 계를 받을 때는 수계식이고 기를 받을 때 기별을 받을 때는 수기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수기식이 그 법화경에 많죠. 그런 식 뭐 거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사실로서 수기 받을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체 착한 뿌리를 닦아 모두 성취케 하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며 그랬습니다. 일체 착한 뿌리를 선근을 또는 선행을 다 성취하게 해서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안다. 그렇죠. 결국 선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 믿는 거 선행하자고 하는 것이고 불교 공부하는 거 선행하자고 하는 것이고 참선하는 거 선행하자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 선행하자고 하는 것이고 윗바사나 하는 것도 선행하자고 하는 것이고 일체 불법은 전부 궁극에는 중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부처다, 보살이다 하는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아는 거죠. 그것도 뭐 남이 일러줘서 아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그 어떤 그 수기하는 그 의식을 거치면서 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저절로 아는 것입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보리에 두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며 그랬습니다. 일체 중생들을 부처님의 보리에 두고 부처님의 깨달음에다가 그 일체 중생을 둔다는 것입니다. 둔다는 게 그 길로 가게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깨달음을 나아가게 하는 것, 깨달음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그 일체 중생을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뭐 수기 받은 일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죠. 그대로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또 일체 선지식에게 화합하여 둘이 없이 하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며 그렇습니다. 선지식은 물론 뭐 부처님이나 보살들 같은 이들을 선지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그러한 그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늘 부파계인의 환경, 특히 환경을 선지식으로 여기해라. 환경보다 더 훌륭한 선지식은 없다. 모든 문제는 환경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의 선지식은 환경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환경과 화합하여 둘이 없다. 그러면 뭐 이미 수입받은 것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받은 것이 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의식을 거치지 않고도 보증을 받은 것이 됩니다. 환경이치하고 똑같이 돼서 둘이 없이 하나로 합해졌다. 그럼 뭐 당연히 수기받은 것이죠. 뭐 수기를 받은 그런 형식이 뭐가 그 필요하겠습니까? 법화경에는 그 수기를 딴 사람은 주고 자기에게는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아주 그 기다리는 그런 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좀 섭섭해하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한 그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환경은 또 부파경하고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차원이 또 이렇게 다르네요.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을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가에 따라서 아 나는 이미 수기 받았다. 바로 그런 이치죠. 또 일체 선지식에게 열애라는 생각을 내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면 그렇습니다. 화엄경이 그대로 열애다. 부처님이 따로 없다. 화엄경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일체 선지자에게 화엄경에게 열애라는 생각을 내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안다. 화엄경이 열애인 줄 알면은 그는 이미 수기 받은 것입니다. 이미 수기 받은 것이에요. 또 보리의 본래 소원을 부지런히 수호하고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아나니 이것이 열인이라 그랬습니다. 보리의 본래 소원,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본래 소원 뭡니까? 작게나 중생들을 교화하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래의 소원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소원입니다. 여기는 보리의 본래 소원 그렇습니다. 보리의 본래 소원, 보리 본원, 보리의 본래의 소원을 수호하고 그것을 잘 따른다면 이미 그 사람은 수기 받은 사람이다. 자지 수기 스스로 수기 받은 줄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법화경에서 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 무수히 우리가 보아오고 또 서로 주고받고 설법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이쯤 돼야 정말 환경의 수기다운 그런 그 수기의 내용입니다.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